연기 퍼포. 여기 명지산 생태전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바로 앞에가 생태전 시간 주차장이고 지금 차가 다 비었는데 저기는 무료예요. 무료 주차. 대행버스도 한 4대 정도 될 수 있고 일반 승용차도 한 50대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에요. 가득 찼던 차들이 이제 텅텅 비었네요. 몇 대 안 남았어요. 여기 크게 버스 될 수 있는 공간도 한 4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일반 승용차들도 한 4,50대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넓습니다. 저 앞에 맹지계곡 있는 거고요. 여기 맹지산에 생태전 시간이 있는데 여기 무료 주차입니다. 오늘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요 성천사를 지나 가지고 맹지폭포를 지나 가지고 여기 갈림길에서 살짝 저기 제1봉 쪽으로 올라가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도가 3km 조금 더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복 한 6.2km 정도 오늘 계곡 트레킹을 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저 맹지산 생태 전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외길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공용 화장실이 있고 식당가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맹지산으로 가는 길이고 오늘은 맹지산 폭포까지만 갑니다. 한 시간 정도 산행 거리입니다. 저 아래에 있던 계곡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물은 막네요. 여기 하부인데요. 저기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저 뒤쪽에 맹지산 생태전 시간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등산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맹지산 생태전 시간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고 맹지폭포까지 가는 거고요. 맹지계곡이 앞에 아까 있었던 그 계곡이 맹지계곡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가로에 있는데 맹지계곡이 쭉 내려가서 저쪽으로 합류하는 것 같습니다. 산길을 오르다가 지금 잠시 치다 보면 맹지계곡이고요. 줄을 많이 쳐놓은 거 보면은 비가 많이 올 때에 여기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표지판이 나옵니다. 지금 맹지산으로 오르면서 맹지 계곡을 쳐다보는데 위로 올라오는 이 계곡은 초라하네요. 그러다 보면은 도로변에 이렇게 시원한 계곡이 있습니다. 전부 바위네요. 계곡이 이는 아직 완공이 안 됐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 보면은 멋진 계곡들이 있는데 아마 저쪽을 해서 산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폭포가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초를 이루고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공사 차량이 많네요. 저기도 다리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참 공사 중이고 등산은 오른쪽이고 여기서 이제 다리가 있네.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그러네. 다리 있는 쪽으로 바로 이것이 맹지폭포이고요. 저 위에서부터 내 실처럼 내려와서 여기에 떨어집니다. 옆에 공사 중인데 약간 시끄럽네요. 깊이가 꽤나 깊어 보여요. 자, 이것이 맹지폭포입니다. 높이 거의 뭐 한 20-30m 저 위에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30m 4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폭포의 수량은 적어요. 수심은 꽤나 깊어 보여.
계곡이 절벽이 거의 뭐 한 몇십 미터 되잖아요. 여기 내려가기가 애매해요. 원래 아마 저쪽으로 해서 밧줄 잡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쪽에 보시면은 저 밧줄 잡고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폭포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계곡의 모습을 한번 쭉 볼게요.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냉지 폭포를 행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쭉 행성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엄청나게 길죠. 이렇게 해서 폭포의 소에 닿습니다. 소는 길다래요.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빠져내려갑니다. 근데 원래 여기 전망대 말고 건너편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리가 있어요. 사다리 잡고 밧줄 잡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크게 다리를 놓고 있는데 이 공사 때문에 약간 시끄러워. 엄청나게 기네요, 폭포가.